그래서 이게 가죽 공예가 진짜 취미로 하는 사람들은 진짜 경제적으로도 뭐좀 여유가 좀 있어야 돼요. 이게 제가 다른 어떤 취미보다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. 초반에 많이 느꼈어요. 가죽 그 처음에 어, 사러 갔었을 때, 야, 이거 진짜 비싼 취미 생활이다. 네, 진짜 그러니까 취미로 너무 비싼 취미인 거예요. 캘리그래프? 그거 그냥 종이랑 펜만 있으면 되지 않나요? 뭐 능력 있으면 뭐 그렇긴 하죠. 이제 캘리그래프 만약에 좀 비싸게 많이 한다면 이제 액자 그거 만드는 게좀 비싸려나? 그거 말고 뭐 들어가는 게 그렇게 그거 하죠. 뭐 운동은 어쨌든 그게 있잖아요. 운동이나 악기는 한번 사면 그걸 이제 계속 쓰니까 그것도 또 그렇고. 캘리라고 하니까 제 친구가 했었는데 펜이랑 잉크는 조금 돈 든다고 아, 마음에 좀 좋은 우리가 뭐 일반 뭐 모나미를 그간 건 아니지만 모나미 펜뭐 이런 것만 다르긴 하겠다. 하더라고요. 근데 잘하는 애 진짜 잘한다. 뭐 장인급이나 뭐 그런 거펜 필요 없다. 그런 사람들은 그냥 아무 펜 가지고 한다고 아, 하더라고요. 그렇죠, 그렇죠. 그럴 것 같기도 해요. 그런 사람들은 100원짜리 펜 하나 네. 쥐어줘도 15분짜리 퀄리티는 내가 그렇죠, 알잖아. 그렇죠. 뭐 그런 그럴 수도 있겠죠. 이거 참 이거 바느질하다가 또 던지진 않을까? 너무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. 근데 밖으로 나가진 않는데 너무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. 자, 저 한번 잠깐 체크해 볼까요? 자, 아, 좋아요. 좋아요. 그 네, 정도면 이렇게 돼요. 네네네. 좋아요. 좋아요. 자, 그러면 연락을 주시고
그리고 연락을 주면서 일정을 보도록 할게요. 자, 작업 더 하실 거 하시고. 아마 이거 하고. 네. 네. 여기 열쇠는 있는데, 네네. 예, 네. 혹시 제가 밑에 잠깐 내려가긴 할 밑에 내려가야 있을 거거든요. 여기 지하에. 네. 그럼 키를 어떻게? 네, 키 여기 둘 테니까요. 네네. 혹시 뭐 별 일이 없으면 그냥 네. 잠그시고 다시 그 위에다가 올려주시면. 계단에. 네네, 계단에다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네, 뭐 여기 에어컨도 끄시고, 네, 네. 끄시고, 정리하시고, 안녕하세요. 네, 그러겠습니다. 자, 오늘 파일 가집 공방 기초반 24회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. 지베디아모.